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계란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블룩하게 오르는 계란을 찜을 하시려면 일단 뚝배기가 작아야 됩니다. 계란의 양보다 물이 조금 더 작아야지. 물을 많이 섞으면 계란은요 한 3개 정도 하시고요. 물을 먼저 이렇게 오늘 저는 계란을 3개 넣을 거고요. 물을 이렇게 소주잔 2개 넣었으면 100ml입니다. 소주잔 2개를 넣을게요. 소금은 맛소금 좋아하시면 맛소금 하시고요. 이렇게 꽃소금 좋아하시면 꽃소금 하시고 먼저 소금을 타서요. 간을 보시면 돼요. 여기서 간을 내 입에 딱 맞추시면 돼요. 간간하게 딱 맞거든요. 자, 이런 밥 숟가락으로 이렇게 둥글게 턱 때려서 둥글게 깨야 돼요. 이렇게 자, 여기다가 할게요. 자, 이렇게 살살 이렇게 깨야 됩니다. 이렇게 잡고는요 서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딱 제낍니다. 이러면 계란이 빠져나오거든요. 이렇게 깨는 것보다 이렇게 깨면 계란 껍질 하나하나 들어가는 게 보이거든요. 한 손으로 탁탁 깨면은 보기는 좋은데 껍질이 들어갈 확률이 높고요. 껍질이 들어가면은 체에 쳐서 다시 걸러서 체를 씻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수저로 해서 예쁘게 깨는 걸로 했습니다. 왜 알끈 있죠? 계란 알끈 몽우리까지 좀 풀어주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해보니까 계란 비린맛 없애는 데는 또 참기름이 제일 좋더라고요. 참기름을 약간 한 3분의 1스푼 정도 찬물에서부터 계란을 넣어줍니다. 불은 3개에서 저어주셔도 되는데요. 한 50% 정도만 익혀주고 익을 때까지만 이렇게 저어줄게요. 계란찜 다 하고 나서는요 바로 드실 거 아니면은 뚜껑을 열어서 식혀주셔야 돼요. 이 자체 열로에서 계란찜이 새카맣 좀 거묵해 변하거든요. 계란보다 물이 적게 들어가야지 이게 나중에 카스테라처럼 블룩하게 올라옵니다. 저렇게 계란찜이요 한 반쯤 몽글몽글하게 익었을 때 뚜껑을 덮어주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속까지 완전히 익거든요. 계란 너무 익혀버리면 부풍하게 안 올라오거든요. 이제 이렇게 덮어서 대파는 조금 계란을 좀 더 익힌 다음에 좀 다 돼가서 넣어줄게요. 그래야지 떠 익거든요. 처음부터 대파를 넣어버리면 가라앉아 버립니다. 밑에 약간 살짝 누른 냄새까지 나거든요. 계란찜은 하다 보면 저 밑에 조금 눌어요. 원래 조금 안 누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뚜껑을 한번 제가 다 됐거든요. 이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대파는 지금 다 익어가는 시점에서 넣으셔야 돼요. 자, 살짝 덮어서 대파만 살짝 더 익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파만 살짝 익히고요. 여기는 아까 참기름을 넣었으니까 지금은 저는 깨소금을 자, 조금만 계란찜이 다 됐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을 먼저 끓였거든요. 계란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어주고요. 금방 됐습니다. 금방 저어줘요. 물이 뜨겁기 때문에 금방 익거든요. 불을 낮추고요. 제일 아주 작게 낮췄습니다. 이렇게 물을요 3컵 넣고 찜이 부드러워져요. 뚜껑을 계란이라 동량이라 물을 넣으면 좀 부드러워요. 그 대신에 금방 올라오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계란을 어느 정도 익히고 난 다음에요. 이렇게 다시 올려주시면 됩니다. 뚜껑 열 때는 이렇게 장갑을 끼고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드러운 계란찜이 됩니다.